오리지널 K-레디오 최파타 토크쇼 최파타 초대석. 등장하는 순간 전등과 조명도 꺼버리게 만들고 어둡고 흐린 하늘도 맑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완성형 비주얼은 물론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K-POP의 천년돌이 된 그룹입니다. 크래비티의 원진, 형준, 성민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최파타 3년 만이래요. 와. 네, 맞습니다. 우리 기록이 있으니까. 네.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것 같았어. 네, 거의 한 신인 때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네. 근데 그때도 9인조가 다 안 나왔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아마 3명만 나왔을 그래,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괜히. 다 나오면 좋은데. 우리 원진이는 처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때 못 나왔었잖아. 맞아요. 그렇죠. 네. 오늘 세 번만 나오게 된 이유가 또 뭘까요? 아무래도 미모? 목소리도 좋고 비주얼도 좋고 그때도 저랬다니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네.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또 인사해야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카메라는 저기고요. 네. 자, 우리 원진이부터?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크래비티 원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래비티 막내 성민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우리 성민님 막내 같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왔습니다. 크래비티 형준입니다. 오. 자, 원래 셋이서 이게 친해요? 아, 너무 친하죠. 네, 친합니다. 네. 단체 인사 같은 건 없어요? 뭐, 뭐 크래비티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럼 단체 인사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둘, 셋. 케이커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아, 저희가 그래, 리더 이런 걸 좀 해줘야 돼. 제가 리더가 역시 없으니까 단체 인사를 누가 먼저 이끌어야 될지. 그러면 리더가 있으면 어떻게 이끌어요? 자 이래. 리더가 먼저 뭐 크래비티입니다 하면 바로 둘 셋 개 크로즈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럼 내가 할게요. 자, 크래비티입니다. 둘 셋 자 다시. 아, 네. 자 크래비티입니다. 둘 셋 개 크로즈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이거지. 리더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지. 아, 그러게요. 아, 보니까 지금 네. 나이가 딱 한 살씩 차이가 나네요. 아, 맞습니다.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나 아니면 뭐 어떻게 좀 형 동생으로 딱 위계 질서가 딱 있어요. 너무 허물 없이 지내고 있어요. 아, 지금. 그렇구나. 네. 사실 뭐 한 살 한 살 차이면 뭐 학교 일찍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면 친구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냥 그래도 이제 막내는 막내라고 좀 예뻐해 주나? 형들이? 형들이 많이 귀여워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때는 막 한 살 차이면 막 막내고 막 두 살 차이면 한참 막내고 막 이렇잖아.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다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가는데 이 처음에 이 맺은 관계로 평생 가니까 네. 늘 막내는 나랑 한 살 차이어도 늘 막내다. 맞아요. 그치, 막내같이 이렇게 귀엽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아무리 처음에 봤을 때가 한 중3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22이에요 벌써. 예. 근데 아직도 그냥 막내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같겠다. 아, 자, 우리 맞아요. 우리 성민 씨는 언제 형들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시로 형들이 되게 저를 귀여워해줄 때도 많고 제가 뭐 어떤 특이한 뭐 말을 했다거나 뭐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멤버들이 꼭 있어요. 어떤 거 하는데? 그게 특이한가 보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힝 막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옆에서 힝 막 이러면서 놀리고. 귀엽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힝을 해? 남자들 사이에서 서로 때린다는데. 생활 애교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렇구나. 네. 맞아요. 아이돌 그룹 보면 다들 막내 온탑 그래가지고 왜 막내가 실세인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전혜연 씨가 뭐라고 했어요, 원진 씨? 아, 네, 전혜연 씨께서 날씨 흐린데 갑자기 밝아졌네요. 개안했어요라고. 아, 뭐야? 아, 아니, 감사합니다. 진짜 천년돌인 거예요?
와, 팬들이 붙여준 건가 보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광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천년돌. 그리고 갑자기 밝아지고 막. 네. 우리 성민이가 네. 1388님이 네. 크래비티는 다 좋은데 딱 하나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내 심장. 아, 요즘 아이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주접객이라 그러나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딱 하나만 고치래. 심장. 심장. 아이고. 자, 우리 형진이. 네, 정경희님께서 깎아놓은 밤톨 같이 다 조각 같은 미남분들이네요. 반갑습니다. 하트 하트.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성형이네. 그때 3년 전에 나왔을 때도 이렇게 이뻤는데, 그렇죠? 아 정말요? 네. 네. 오. 아니 우리 형진이는 피부가 그때도 예뻤는데, 네. 더 예뻐졌네. 아 감사합니다. 관리 좀 했어요? 관리 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예요? 팩도 하고 피부과도 가끔 가고 열심히. 팩은 그렇고. 하면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요? 아니면 유난히 팩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유난히 그렇죠. 하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일일 팩 무조건 하는 편입니다. 정진이도. 네네네. 약간 머드 팩 같이 그 뭐냐 발라놓고 굳으면 이제 씻어내는 그거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아 그게 딱 맞나 보죠? 네네네. 자신한테? 네. 네. 막내는. 저는 에스테틱 샵도 꾸준히 다니고 예. 그다음에 혼자 팩도 많이 하고 되게 관심이 많아서 아 관심이 많으면 네, 열심히 쉽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면 쉬운데 관심 없는 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그렇죠. 힘들죠. 맞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일일팩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무래도 나와야 되니까 TV 이쁘게 나오니까. 이쁘게. 네. 아유, 그러니까 이쁜 사람은 더 이뻐지는 거. 자, 9047님이 언진이. 네, 9047님께서 크래비티가 케이팝 씹어 먹으려고 돌아왔다 모두들 긴장하라고라고. 좋습니다. 아이, 자. 크래비티가 케이팝을 씹어먹기 위해서 얼마 전 새 앨범이죠. 에버샤인을 발매했습니다. 네. 청춘을 담은 앨범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아주 큰 변신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크래비티에게 이렇게 섹시하고 남자다운 모습이 있었나 놀라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신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약간 청량 비티라는 수식어를 계속 갖고 있을 정도로 좀 청량한 노래를 위주로 좀 저희의 청춘의 좀 밝은 모습 그리고 되게 저희끼리 막 신나하는 모습 그런 거를 무대 위에서 좀 많이 노래하고 보여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약간 청춘의 아픔이라고 하면 좀 아픔 예. 면에 그런 좀 다크한 청량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이번에 돌아왔는데 너무 팬분들께서 놀라해주시고 너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청량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좀 다크하면서 이제 섹시하고 남자다운 모습이 그쵸, 그쵸, 보인 맞아. 거. 그래서 오늘 의상도 이렇구나. 그렇죠 네, 맞아요. 오, 심장. 아니 블랙 가죽 자켓을 입고 네. 네. 와. 여기다 이것만 타면 그냥 끝이네. 부릉부릉부릉부릉 미치죠 그거까지 하면. 아니 그리고 지금 액세서리도 네. 예. 되게 진짜 아닙니다. 남자답게 예. 그리고 또 저희가 평상시에 원래 노출을 잘 안 하는데 이번 의상에는 배가 좀 많이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를 복근도 했었어야 됐네. 복근 약간 살색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겠네요. 열심히 하는데 저희 세 명은 뭐 노출 멤버가 아니어가지고 저희는 아닙니다. 네. 아 노출 멤버들은 더 확실하게 해야 되네. 그렇죠. 어머 그럼 노출 멤버가 된 게 좋아요? 안 된 게 좋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속상하긴 하죠. 그럼 이게 아 너는 노출해라, 너는 노출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계속 같이 해보다가 이제 복근이 선명한 분들은 노출 그쵸, 그쵸. 해도 안 되면 비노출로 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탈락한 거네. 대신 저는 네. 좀 어깨 라인 이뻐요. 어깨 라인 이런 아, 이런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네, 이런 걸 많이 입어요. 예예예. 예. 그렇구나. 와 그래서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블랙 자켓으로 예 가죽 자켓으로 아주 네. 그 남자다움과 예 섹시함을 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카메라 네 예. 남자답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여성스러우니까 어떻게 남자다 오 그래 우리 성민이 잘한다 딱 이런 거 하잖아 딱, 딱. 그거 해봐 어떤 거 할까요 여자라면 넌 가질 줄 알았어 그게 뭐예요
이거 원진 형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이 성대모사? 아 이거 모래시계 최민수 씨 모르나요? 그렇죠. 저는 알죠. 자 해봐요.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와 하늘! 와 이게 뭐야? 이걸 모른다고? 네. 아이고.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는데 원진은 네. 특별하니까 아는 거야. 원진은 아, 뭐 엄마 아빠인 특별했어요? 아 이거는 워낙 유명한 거라서. 맞아 유명한 성대모사잖아. 섹시한 남자 컨셉이면 이런 건 하나 해야지. 아. 이러면 널 가질 줄 알았어. 이러면 널 가질 줄 알았어. 그렇지. 와 진짜 모래시계를 모를 나이죠. 그렇죠? 예, 모를 나이죠. 하지만 요 성대모사 유명하니까 네, 네. 우리 또 원진이가 해냈고 네, 네. 또 형준이가 또 살짝 네 금방 따라하는 잘하네. 잘하네요. 다시 큐.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잘한다. 자 김성화 씨가 성민님. 네 이번에 앨범 사진부터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다들 아련한데 섹시하고 섹시한데 끈적끈적한 그 눈빛.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번에 진짜 우리 BT 다 컸다 싶었습니다. 사람도 홀릴 줄도 알고라고. 자 정말 이제 네. 앨범에 따라서 이제 컨셉을 잡아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그 거울 보고 네. 이런 표정도 다 연구를 하고 해보죠.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렇지 그렇지. 네. 누가 제일 잘해요 그런 거? 저는 살짝 아련한 거 이런 거는 저희 원진 형이 잘하지 않나. 아련한 거. 네. 섹시한 건? 섹시한 거는. 솔직히 쟤는 모르겠어요. 멤버들 너무 오래 봐가지고 예, 예. 뭐 그쵸. 같은 눈으로 봐도 섹시한 척하는 것 같고 그쵸. 그래도 저희... 섹시한 거는 그래도 저희 세림이 형이라고 이목구비 되게 뚜렷하게 생겼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남자다운 거 같은 거 우리 막내 할 수 있어? 뭐 시키면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남자다운 거 남자다움 한번 표현. 저는 약간 그냥 무표정으로 하는 표현인데 그냥 오~, 오 이런 느낌 약간 눈썹을 들어줘야 돼요. 연습했네. 너무 멋지네. 널 샤워하다가 거울 보고 연습했지. 이게 거울 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그치, 그치. 이게 처음에는 사실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웠는데 그치. 이게 확실히 거울 보고 연습을 하니까 모니터 봤을 때도 더 좋아지고. 야 우리 막내는 심지어 고독까지 있어. 눈 튀겨드니까 고독도 있어. 감사합니다. 비급 멋있게 또. 네. 자 그리고 타이틀곡은 제목부터 청춘 영화 같아요. 야, Love or Die. 사랑 아니면 죽겠다는 건데 네. 세 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 녹음하는데 가사가 지독한 고통 악몽뿐이지만 오직 내 꿈은 너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지독한 고통의 악몽인데 어떻다는 거지 해가지고 되게 녹음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많이. 야 근데 맞아 그 가사를 짚어보면서 자꾸 대입을 해보고 내가 못 느끼는 감정인데 근데 그 감정을 자꾸 찾아가고 그쵸. 그런 것도 그 노래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와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20대는 정말 자기 인생을 자기 네. 생을 바치는 거잖아 사랑에.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아직은 이해가 안 간다면 그래도 꽤 이성적인가 보다. 그래도 이성적이긴 한데 그래도 러비티 생각하면서 저희 팬분들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독한 악몽뿐이라도 내 꿈은 오직 러비티다라고 좀 대입을 시키니까 이해가 조금씩 가더라고요. 예. 네. 성민이는 어땠어요? 저도 형준이 형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때 사랑 다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 없으면 너무 차갑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다이할 수 있다는 거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봤어요 사랑? 저는 이제 우리 팬분들 그다음에 제가 가족들을 정말 알았어, 아끼고 알았어, 사랑하거든요. 패스! 알았다. 자 기대하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저 뭐 말해야 되나요? 저 원진이 사랑 다이. 저는요. 저는 당연히 사랑으로 고르죠. 아니 그러니까 사랑 네. 때문에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솔직히 사랑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인간의 욕구 중에 또 하나가 사랑에 관련이 또 돼 있기 때문에
네. 싫어하네. 자. 아니 근데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해보는 거지. 그런 사랑은 아직 안 해봤지만 왜? 그쵸. 아, 죽어도 좋아 그런 거 있잖아. 그쵸 그쵸. 아, 나 걔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쵸. 죽어도 좋아. 그쵸, 막 이런 그쵸, 거. 그쵸, 그쵸. 물론 죽을 수는 없지. 그쵸. 근데 막 그리고 막. 막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한 번 보고 싶다. 뭐 발뒤꿈치라도 한번 보고 싶다. 막 이런 애절한 감정을 못 느껴본 것 같아요. 어, 그렇구나. 아직 못 느껴보지. 네. 그래 그런 게 또 느낄 때가 있다가 또 그게 부질없을 때가 있다가. 네. 근데 결국 네. 이게 설명해서 우리가 공감을 못 하니까 아직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네. 이제 정말 어떤 남성다움, 섹시함, 다크 뭐 네. 모든 걸 다 표현하는 네 크래비티의 Love or Die 듣고 세 분과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어떤 분이 좀 멋지게 DJ처럼 소개해 볼래요? 그러면 음악 들려드릴게요. 저희 송민이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Love or Die, 사랑이 아니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담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렬한 저희의 일곱 번째 타이틀곡입니다. 일곱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평론가요? 크래비티의 Love or Die 듣고 오셨습니다. 자, 형준이가 네, 한정희님께서 죽음을 각오한 사랑을 하는 느낌처럼 강렬하고 비트에 힘이 느껴져서 신도 나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자, 우리 최미라님 네, 와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네요. 오늘 땅속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경칩인데 이 노래 들으니까 마음속에서 연애 세포들이 마구마구 튀어오르는 느낌일까요? 오, 연애 경칩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경칩 날은 개구리가 땅에서 튀어나온다는 그까지 봄인 거야. 봄. 아, 아, 이제 봄이에요. 봄. 봄. 네, 너무 좋다. 봄. 네. 사랑의 계절이죠. 6983님이 노래 너무 좋다. 노래 들으니까 무대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완전 파워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 완전 뭐 그죠? 맞습니다. 힘이 넘치고 막. 네. 남자답고 그래서 막 섹시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노출파들은 쫙 한번 복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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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쵸. 여기 비노출파들 뒤에서 이렇게 이것만 하고 있는 거지 네. 네. 요즘은 또 엔딩샷 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예전에는 표정 하나만 됐었는데 요즘은 또 그 와중에도 표정을 여러 개 하대 맞아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때요? 요즘 포즈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고양이기 뭐 아궁빵 하트도 그냥 하트가 아니라 요런 하트 손가락 하트 많아져가지고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음반마다 와 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보라니까 자 우리 형준이부터 짠 짠 고양이입니다 송냥이 송냥이 자 우리 성민이 더 좋은 게 나와야 돼. 자 끝났어. 짠. 까. 네 진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Love or Die가 되게 막 그런데 갑자기 또 이런 걸 해? 그런 것도 별개야? 약간 귀엽게 하는 엔딩의 맛도 있고 약간 멋있게 분위기 잡는 엔딩도 네. 있는데 반전 매력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그러면 Love or Die에 맞춰서 약간 네 자. 뭐 하는 거죠? 숨이 뭐, 거칠다. 뭐 청양고추 먹었나요? 왜 이렇게 매워하죠? 물. 야, 야 진짜 힘들겠다 아이돌 그렇지. 근데 아주 잘했어요. 셋 다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6983 했나? 예. 네. 네네네. 4092님이 이번 노래 대박이에요. 타이틀곡 작사에 세림이랑 앨런이 참여했잖아요. 크래비트는 멤버가 참여할 때 잘했다. 칭찬 같은 거 바로바로 잘 해주는 편인가요? 오. 네, 저희는 뭐 이제 모니터링을 하니까 만약에 래퍼 같은 경우에 뭐 쓰고 들려주면 오 잘 짰다. 되게 진짜 가사도 좋다라고 해주고 뭐 진짜 뭐 아쉬우면 뭐지 아쉽다고 멤버들이 바로 피드백 해주고 아쉬울 때도 또 얘기해주고 네. 진짜 팀이네. 예. 네 맞아요. 그렇죠. 예. 자 정수현님이
네, 4월 팬 콘서트만 기다리는 러비티예요. 러벌다이 제 눈으로 직접 볼 생각에 너무 설레요. 잔뜩 기대해도 되는 거죠? 저 올림픽홀 뚫어버리려고 목청 단련 훈련하고 있는데 멤버들은 어떤 준비하고 있나요? 라고. 와, 이거 알려드려야지, 알려드려야죠. 어허. 4월에 팬 콘서트예요? 네, 네, 맞습니다. 난리 나겠네. 아,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근 좀 만들어야겠네. 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네. 성민이는 왜 입을 쩍 벌려요? 아니야? 도저히 못하겠어요? 약간 복근을 깔 분위기의 콘서트는 아닐 것 같다라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4월에 팬 콘서트 하는데 뭐 준비 같은 것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슬슬 하고 네,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예. 뭐 보통 이제 그렇게 팬 콘서트 할 때는 평소에 못 봤던 모습도 막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건 준비했어요? 이게 유도 질문이 상당한데 일단은 뭐 무조건 뭐 저희 노래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또 스페셜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스페셜한 무대 아마 저희가 이번 컨셉이 뭐 올림픽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거에 관련된 무드와 재밌겠다. 그런 걸로 네, 네. 준비하지 않을까. 올림픽이면 각종 스포츠 다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면서 그쵸, 네, 맞아요. 좋아요. 자, 5822님이 러브이다의 9명이 각 칼각 재면서 퍼포먼스 할 때 또 한번 입덕하게 돼요. 퍼포 천재, 퍼포 BT가 무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칼군무인가요? 표정인가요? 야, 퍼포 BT야? 뭐 다 될 것 같은데? 칼군무도 되고 표정도 되고. 그렇죠? 네,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저희는 좀 칼각? 아, 그렇죠, 칼각. 그러니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어이구. 자, 크래비티에게 궁금한 질문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4부에서 더 많은 얘기 세 분과 나눠볼게요. 보는 라디오도 한 분 한 분 가깝게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4부에서도 우리 크래비티와 데이트 이어지죠? 그럼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4부에서 봬요. 안녕. 안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캐파타 초대석 크래비티의 원진 성민 형준 네. 보는 라디오 세 분 아주 가깝게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Yeah. 네, 양영선 씨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이고. 사위들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중1 딸이 자기는 성민이랑 결혼할 거라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결혼 찬성일세. 아이고 아, 이 결혼 반대세.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사위들이에요 정말. 예. 김태환 씨가 사위들 너무 멋지다. 우리 딸 눈 높았네요. 엄마를 닮았나 봅니다. 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인사드립니다. 새싹 체리님이 이번 타이틀 러블다이는 사랑 아니면 죽겠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멤버들은 이거 없으면 죽겠다,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거 뭐예요? 아, 이거 재밌다. 그래, 뭐 요즘 뭐 뭐가 없으면 죽을까? 너무 많은데. 저는 핸드폰? 뭐예요? 핸드폰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전기장판? 전기장판. 추위를 많이 타는구나. 네,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네. 많이 타가지고 예.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틀고 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 예, 전기요를 굉장히 신선하네요. 저는, 네. 우리 막내. 저는 이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버거가 없으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래 느낌이 진짜. 온다 느낌이 와. 아. 맞아요. 요즘 친구들 굉장히 퍼거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마라 좋아하고. 네. 예. 아 퍼거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아. 예. 자 우리 원진이. 저는 공기청정기로 하겠습니다. 오, 오 왜? 방이 약간 살짝 좁은데 제가 독방을 쓰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근데 제가 그걸 누려야 되는구나 계속. 네 거기 안에서 약간 이제 침대 위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뭐 베드 테이블 뭐 또 침대 위에 또 등받이 왕 예. 등받이 쿠션 막 이런 걸 샀다가 거기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먼지가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들여놨습니다. 그렇구나. 걔도 되게 깔끔하고 네. 그런 네. 거 좋아하는가 봐. 네, 동생이 이제 본가에서 동생이 쓰고 있는 거를 뺏어 왔습니다. 그렇구나. 공기청정.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두 번째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거야. 저는 저는 렌즈 하겠습니다. 아 렌즈 없으면. 네. 지금도 렌즈를 끼고 있는데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끼고 그치, 있거든요. 그치 그치 그거 없으면 안 보이잖아. 네 예.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맞아 네. 진짜 죽을 수 있어. 네. 저도 옛날에 렌즈 껴봐서 알아요. 예. 그거 진짜 안 보이고 막 또 오래 끼고 있으면 피곤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막 이렇게 요즘도 그렇죠. 식염수에 담궈 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소프트니까. 네. 근데 막 그거 막 식염수 담그러 내려가기 싫으니까 맞아요. 보리차 한번 담궜다가 보리차요? 보리차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 진짜요? 갈색 렌즈가 됐었어요. 와 네. 공짜 컬러 렌즈네요. 그러게요. 불순물이 많이 껴서 못 꼈어요. 아. 예.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렌즈 나왔고 네. 저는 사실 이게 첫 번째인데 저는 이제 우리 팬분들 러비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요. 네. 제외했어야지. 너무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 아, 당연하지만 그래도 또 말을 해드려야지 오해가 아, 그쵸, 없을 수 그쵸, 있으니까요. 그쵸. 알겠습니다. 원진이는? 저는 턱선이 없으면 죽겠습니다. 아~ 요새 또 관리를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얼굴이 요만한데 턱선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제가 설날이었잖아요. 네. 최근에 그때 그 시즌에 이제 굉장히 많이 먹었어가지고 진짜 한 3, 4kg? 그게 찌지 엄청 쪄가지고 턱선이 사라진 거예요. 예, 어이고.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계속 다시 데리고 왔어요 턱선? 지금 예. 계속 오늘도 지금 다이어트를 계속 아 다이어트를 턱선을 불러오는구나. 네네네. 그렇구나. 턱선 없으면 더 죽어요. 턱선 그리고 팬분들 그리고 렌즈 그치, 다 죽지. 네. 자 김세현 씨가 네 청춘이 지금 크래비티에게 딱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세 분은 언제 이게 청춘의 맛인가? 라고 느껴요. 저는 새벽에 한강에서 맥주 첫입 마셨을 때 그 맛이 청춘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청춘 진짜 청춘이다. 한강에서 좋은 맥주. 단어다. 네. 멋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뭐 20대 노인이 있는가 하면 네. 60대 청년이 있는 거거든.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뭐 너무나 청년이지만 네네네. 진짜 어떤 때 야 내가 정말 청춘이구나 뭐 이런 거 느껴요. 저는 거짓말 안 치고 얼굴이 청춘이지만 지금 그런데 그 무대 넓은 무대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뭐 응원봉을 보고 있을 때 아 나 진짜 되게 지금 경험하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구나. 아, 맞아요. 지금 제가 23살인데 지금 제 친구들은 뭐 군대에 있고 대학교 다니고 하고 있는데 저는 무대에 서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좋아하고 네. 그 벅참. 네, 이 벅차오른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맞아요. 그런 감사함, 청춘인 것 같아요. 네. 그 에너지 진짜 청춘이다. 그렇지? 그렇죠. 성민. 저는 이제 스케줄이 막 계속 막 연달아서 있고 막 바쁘게 움직일 때 사실 조금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데 약간 그럴 때 아 내가 언제 지금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 청춘이다 라고 이렇게 딱 느끼는 것 같아요.
다들 진짜 너무 지혜롭다. 그 원래 사람이라는 게 좋을 때 좋은 걸 모르고 그게 네. 꼭 없어졌을 때 후회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요즘 아이돌은 엄청 똑똑한 것 같아. 그런 걸 굉장히 즐기려고 하고 네. 감사해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예, 네, 그쵸? 맞습니다. 우리 원진이? 저는 어제 갑자기 약간 뭉클해졌던 때가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이 멤버들이 좀 9명인데 나눠서 이제 스케줄을 약간 동시간대에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원래 약간 그러진 않았었는데 어제 갑자기 단독방에 뭐 오늘 누구누구 수고했다 어디 갔다 온 멤버들 수고했다 했는데 그쪽 멤버들이 또 아 그쪽도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라고 그거를 서로 남기는 걸 보고 있는데 너무 약간 뭉클해지더라고요. 멋지다. 그쵸? 네. 서로서로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자 정말 청춘 네 청춘이 가면 이 청춘이 얼마나 눈부시게 풀어놨는지 알 거야. 자 그럼 우리 청춘 크래비티의 체리 블라썸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체리 블라썸 어우 너무나 예쁜 곡 같은데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곡은 또 제목과 같이 체리 블라썸, 체리 블라썸 이제 봄이니까 봄에 맞는 그런 따뜻한 기운이 담긴 그런 곡입니다. 살랑살랑하게. 살랑살랑. 그럼 이때는 가죽 잠바 입고는 안 하겠다. 아, 네, 그렇죠. 이건 입으면 안 됩니다. 네, 좋아요. 크래비티의 체리 블라썸 듣고 올게요. 있기 때도 좋아 내 곁에선 너와 나들만의 love vacation. 크래비티의 체리 블라썸 듣고 왔습니다. 1092님이 봄에 데이트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 듣기 위해 어떻게든 남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되어 드릴게요. 자 우리 1239님이 네 고등학생 딸 학교 데려다 줄 때 요즘 자주 듣고 있어요. 이런 멋있는 친구들이었다니 제가 오늘 또 반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사위가 네. 자 8765님이 크래비티는 봄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 봄에 뭔가 좀 시작하기 좋은데 뭐 네. 운동도 시작하셨고 뭐 그렇죠, 이제 그렇죠. 팬 콘서트 뭐 안무나 뭐 이런 것도 시작을 하셨겠지만 네. 뭘 또 개인적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을까? 오 와우. 저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가 항상 요 시즌 때쯤에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서 그렇죠. 꽃이 펴도 이렇게 막 꽃 구경을 간다든지 이런 경험이 좀 없었던 없으니까. 것 같아서 이번 봄에는 꽃 구경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치 하루라도 또 시간 이렇게 내서 네. 맞아요. 저는 수영 배워보고 싶어요. 오. 제가 취미 만들고 싶은데 사실 24년 목표가 수영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번 24년에는 꼭 그래요. 꼭 배우면 좋겠네. 네, 따뜻해질 때. 저는 저도 한번 날 잡아가지고 아침 제가 약간 집돌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밖에 나가가지고 걷고 자전거 타고 쇼핑하고 카페 가고 막 이런 하루가 있었어요. 아, 좀 돌아다녀 보고 싶구나. 네, 네, 네. 그쵸. 사실 또 집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서 안 나와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원진이는 또 방에서 안 나오는구나. 방에서 잘 안 나와가지고 전혀 안 나와요. 네, 자 박주현 씨가 요즘에도 멤버들끼리 볼링 자주 치러 가나요? 이전 24년 버전 볼링 F4 뽑는다면 누구예요? 아 볼링을 원래 자주 쳐요? 원래 자주 쳤는데 요즘 통. 네, 요새는 우빈이 형 말고는 거의 안 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같이 친구들끼리 가 재밌는데. 맞아요. 예. 여기는 F4는 없네. 볼링 F4. 예. 없습니다. 다시 네. 한번 F4가 되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미 씨가. 네, 평생 멤버들과 숙소 생활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독립해서 혼자 살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로망 있을까요? 라고. 맞아요. 숙소 생활도 좋지만 네. 계속 또 막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네.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개인의 시간이 필요한. 예, 예, 예. 네. 저는 너무 강아지가 키우고 싶어요. 강아지 한 마리랑 같이 항상 계속 산책 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요새 그 강영욱 훈련사님의 너튜브를 네. 즐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직은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너무 바깥에 많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지금 맞아요. 막 너무 지금도 너무 키우고 싶은데 지금 키우게 된다면 솔직히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한 그렇죠. 순간들이 많이 일이야. 찾아올 것 같아서 나중에 정말 여유가 좀 생겼을 때 그때 신중하게 맞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명이 나에게 온다는 건 그쵸. 맞아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게 요즘은 막 20년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꼭 네. 좋은 아주 보호자가 될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세영 씨가 원진이는 아역 배우 출신에 연기도 잘해 학교 다닐 땐 야구부랑 댄스부도 해 그리고 일본어까지 만능이야 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오~ 아역 배우 됐었어요? 그때 출연했던 작품이 뭐야? 뭐 해를 품은 달 또 나왔었고요. 해 품은 달이 뭘로요? 굉장히 그냥 단역으로 뭐 그냥 네, 지나가는 씬에 이렇게 예.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다른 이제 또 네, 많이 출연했었는데 끼가 많은가 보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야구도 잘하고. 아, 네. 예, 예. 되게 약간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엄청 시도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은 약간 정말 좀 잘해지거나 좀 끝을 보는 네, 끝을 보는 스타일이어서가지고 일본어까지도 네 일본어도 되게 한창 어렸을 때 이제 애니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그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장면을 보는데 계속 자막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게 너무 약간 장면 집중하는데 몰입도가 깨져가지고 아 그냥 들으면서 바로바로 알아듣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스고이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한번 우리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좀 이렇게 다 외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여자 목소리도 있고 남자 주인공 목소리도 있고 그렇게 통째로 한 씬 네. 오 와우. 그러면 네. 뭐가 좋을까요? 오케이. 오마이 원래 너 낙가만이 나래. 그 뭐야? 이게 너 내 동료가 되라. 네. 그럼 또 그럼 여자가 뭐 에? 웃어 막 이런 거짓말 막 이런 와 맞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팝송 좋아해서 뭐 영어 알고 또 K-팝도 막 이렇게 좋아해서 또 한국말 공부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니까 딱 일본어가 잘 됐구나. 자 구은설님이 통영이 난 스타 가수 이소라 축구선수 김민재 그리고 크래비티 송영준 앞으로 더 승승장구해서 통영을 대표하는 스타가 되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크래비티 송영준씨가 네. 통영이 나온 스타예요? 맞아요. 제가 또 통영에서 올라와가지고 통영에서 올라왔는데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해요. 예. 네 못합니다. 참 웃기죠. 예. 통영 맛있는 거 많죠? 네 굴도 네. 있고 꿀빵도 있고 충무 김밥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거 먹고 싶어요 지금 제일? 사실 다 싫어해? 네. 정말? 즐겨 먹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저는 충무 김밥 그나마 예. 제일 자주 먹는 것 같아요. 그나마래 너무 맛있는데 그렇죠? 네. 자 사형님이 크래비티가 민래비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행하는 밈의 진심이잖아요. 요즘 성민이가 재밌어하는 거 있나요? 밈의 진심이에요? 제가 사실 이런 밈에 있어서 제일 떨어지는 멤버여서 정말? 예예. 네. 예. 근데 또 탁 콕 집어서 서영 씨가 성민이가 재밌어하는 거 있나 했는데 없습니다 서영 씨. 예. 네. 자 오윤님이. 네 앞으로 크래비티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라고 또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뭐 아직 저희가 데뷔했을 때가 그 한창 코로나 그때였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데뷔한 지는 꽤 됐지만 완전 그 팬분들과 가깝게 지냈던 시간은 제가 아직 생각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었어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팬분들과 계속해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크래비티 함께하고 있는데 광고 잠깐 들을까요? 아 좋습니다. 권유림 씨가 강의 때문에 라디오 나오는 거 실시간으로 많이 못 봤는데 다시 듣기 할게요. 감사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오삼사사님이
밝은 소년들 최파타에서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잘 되세요. 월클대도 최파타 나와주기. 나와주기. 나와주기 약속. 세 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아, 감사합니다. 확실히 크래비티만의 매력이 있네요. 예, 좀 자주 봤으면 좋겠고 네네. 또 4월에 팬 콘서트도 아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가 오늘 이제 또 사후 녹화까지 또 남아 있는데 네. 너무 좋은 기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끝고 성민이도 예. 일단 저희가 이번에 컴백을 해서 또 최파타에 나왔는데 저희 타이틀곡을 비롯해서 다른 수록곡들도 정말 좋으니까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파타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준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아직 활동하고 있으니까 러브이다에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끝곡으로 크래비티의 오버 앤 오버 드릴 건데 이 곡은 어떤 곡입니까? 짧게? 네, 네 저희 멤버 앨런 형이 직접 작곡 작사한 노래인데요. 기억을 잃은 상대방과 이제 그 추억을 계속해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더라도 자기는 되찾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좋아요. 잘 들어볼게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오늘 크래비티의 원진이, 성민이, 형준이하고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에러.